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알아보실 내용은 ASCO, 아스코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 아스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올해 2020년도 참여하는 기업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상 날짜는 5월 29일에서 6월 2일, 매년마다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올해는 조금 특이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현지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다른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포스터와 초록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뭐, 초록 등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제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이 초록을 5월 13일,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에 게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5월 말에서 6월 초에 또이 미국의 임상종용학회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은 임상 단계의 의약품에 대한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행사가 바로 ASCO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가 2018년도 ASCO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HLB, 한미약품, 유한양행, 오스코텍, 자, 신라젠, 테라젠이텍스, 그리고 메디팩토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한 세트로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레이저 튄입 관련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19년도에 ASCO 관련주로 또 나왔던 것이 마찬가지로 한미약품,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또 마찬가지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함께 붙어 있죠. 그리고 제넥신, ABL바이오는 이중항체 관련으로 이때 이슈가 됐던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HLB,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2018년도, 2019년도에 참여했던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런 기업들이 한번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장을 잠깐 보시면, 자, 우리가 흔히 이제 AACR과, 자, 이게 요거부터 볼게요. AACR과 그 다음에 ASCO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앞서서 4월 말에 개최를 할수 있었던 이 미국 아마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월 달로 지금 잠정적인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과 이제 미국 임상종용학회에 대한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규 물질에 대한 동물 테스트에 나타난 항암 효과 규명에 대한 초기 단계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AACR입니다. 그럼 AACR 같은 경우에는 전임상 단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여기 선도 물질, 자, 리드 디스커버리라고 돼 있죠. 선도 물질을 뜻하는 부분이고, 요건 이제 후보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도 물질 이후에, 요건 이제 물질 발견이거든요. 지금 선도 물질 다음에 후보 물질 단계로 거쳐가지고 전임상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들 이뤄내는 것이 바로 AAC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이제 ASCO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부터 임상 3상까지 우리가 여기 이 뒤에서 나오는 부분 자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후보 물질이 넘어뛰어야지만 SCO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ASCR 관련주도 있었고, 또는 ASCO 관련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이슈가 되는 것이 임상 3상에 대한 이슈가 아니고, 자, 2020년도는 뭐가 트렌드라고 했어요? 바로 기술 이전이 트렌드거든요, 현재. 자, 기술 이전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임상 3상 아니라 했죠. 이때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때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다 임상 1상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올해도 마찬가지 임상 1상에 대한 발표 또는 이상 A, 2A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올해도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상 안에 있는 기업들이 기술 이전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번 ASCO에서도 이런 초록 등재라든지 또는 연구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참여하는 기업들 같이 한번 알아보실 텐데, 자, 우선 봐야 되는 것이 일단은 지금 현재 신고가를 나고 있는 이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더 요번에 참여한다는 부분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체 약물 접합 유방암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ASCO 2020에 현재 초록이 채택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메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병용 투여, 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용 투여에 대한 임상 일상 데이터. 자, 앞서서 말씀드렸죠. 임상 일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하다 했죠. 지금 메드팩토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당 부분 좋은데요. 주가 추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도 주가가 오늘 21%가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상승세를 지금 붙이는 모습이었고, 일단 골리락이 떨어졌던 것은 증자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증자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상증자가 나왔죠. 그래서 무상증자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한 번 더 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자, 알테오젠도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도 오늘도 신고가를 또다시 한번 쓰면서 198,6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메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앞에서 3월 21일날 여기에서부터 한번 또 진행을 해서 주가가 이만 올라왔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상승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K맥스는 표적항암제.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표적항암제라는 것과 그리고 NK세포라는 건데, 자, 표적항암제는 2세대 항암제라고 했어요. 자, 3세대 항암제는 뭐라 했습니까? 최근에 나오는 거고, 이거는 면역항암제라고 했죠. 그럼 2세대는 표적항암제, 3세대는 면역항암제인데, 2세대는 조금 인기는 지금 현재는 좀 떨어진다. 자, 그리고 NK세포 치료제는 단일로 쓰는 게 요즘은 아니라 했죠. 요즘 트렌드는 뭐라다? 바로 병용으로 쓰는 것이 트렌드라 했어요. 그러면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주가보다는 조금 낮게 움직였겠죠. 자, NK맥스는 주가가 오르긴 올랐지만 다른 여타의 초록 등재란 이렇게 하는 기업들보다는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오늘 조금 떨어졌다. 왜냐? 표적 항암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NK세포라는 것 때문이에요. 최근의 트렌드는 이 병용 연구라든지 또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것이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기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대신 다른 종목군들이 더욱더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이 중요하다 했죠. 유한양행 별표 3개합니다. 자, 유한양행은 계속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이 기업 2020년도에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이 있다면 뭐가 제일 좋다 했습니까? 유한양이 제일 좋다 했죠. 자, 이 부분이 계속적인 이슈가 되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식에게 불려줄 수 있는 종목, 거기에서도 제가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유한양행이라고 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 우리나라 제약업체 중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도 유한양행입니다.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이걸 보셔야 돼요. 레이저 티닙 관련해 가지고 이 레이저 티닙은 스토리가 있는데요. 오스코텍에서 후보 물질을 받아가지고 기술 이전이 됐던 것을 유한양이 받았습니다. 이 유한양이 3년 동안 연구 개발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얀센에 팔았어요. 기술 수출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 수출하고 난 다음에 후치 기술료에 따른 부분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일스톤이라고 해요. 현재 마일스톤을 받고 있고, 마찬가지로 오스코텍은 유한양에 대해서 마일스톤을 받고 있는 위치예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 이 레이저 티닙은 2019년도에 포스트세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는 다시 한 번 더 임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추적 결과를 또 발표를 해요. 자, 그런 유한양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다? 바로 오스코텍이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 추이를 같이 또 보시면, 마찬가지로 오스코텍도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더 뜨면서 지금 상당한 부분에서의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제가 볼때 저는 돌파한다고 보거든요. 앞에서 레이저 튜닝 관련해서 기술 이전 했을 때 여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2018년도 11월 달 첫째 주예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으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2018년도 11월 달 첫째 주에 요 봉이었죠. 이미 유한양행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자, 중요한 위치라고 보일 수 있는 자리를 현재 넘어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라고 이걸 모두 다 해석을 하기에는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 하단에 있는 이런 자리가 지금 현재는 지지 권역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 부분까지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종목군도 보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기술 수출 파트너를 통해서 데이터를 발표한다. 기술 수출 파트너. 그 어떤 파트너를 있냐? 아테넥스라는 파트너가 있는데, 이 아테넥스 파트너가 월악솔에 대한 임상 이상 데이터를 발표한다. 자, CG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바이오 신약에 대한 병용 투여. 병용 투여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기업도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번, 다음 페이지가 이제 진액신과 파멕신이 나오는데, 파멕신은 저희가 어제 관심주로 말씀드렸다, 그죠? 내일장 관심주로. 이 종목이 오늘도 곧장 또 반등 자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진액신도 그렇고, 파멕신도 그렇고, 현재 둘 다 병용 투여입니다. 병용 투여. 자, 최근에 트렌드가 뭐랬어요? 병용 투여라고 했죠? 자, 그럼 진액신과 파멕신에 대한 주가 추이도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넥신에 대한 얘기 나올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제넥신에 대한 지분을 누가 보유하고 있냐면 요 기업에 대한 지분을 한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독도 같이 움직인다 봐야 돼요. 그러면 제넥신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물론 이슈가 되지만 저는 제넥신보다는 한독이 훨씬 더 낫다. 한독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파멕신 잠깐 보겠습니다. 자, 파멕신이 오늘 9% 급등 나왔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파멕신이 훨씬 더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권역에서 주가가 바뀌어서 가는 시점이고, 자, 93,7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하단에 있는 17,75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런 안다 이제 반등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 반등이 좀 더 저는 강하게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그래서 파멕신까지 같이 보셨고, 자, 마찬가지로 셀리드 하고 G3BNT가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일상은 뭐라 했습니까?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셀리드하고 G3BNT도 주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어때요? 상당 부분 바뀌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를 한번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자리. 그죠? 바닥을 한번 다지고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64,900원 고가 권역부터 시작해서 주가 한번 크게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주가 빠져버렸거든요. 12,000원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올라왔습니다. 앞서 봤던 파멕신과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셀리더하고 보셨고 아까 기업이 뭐라 했죠? 네, G3BNT 있죠. G3BNT 같은 경우에도 매집을 이루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죽였다가 뽑아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다. 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부분에서 참여가 예상되는 기업들. 자, 펩트론 별표서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펩트론. 자, 펩트론 중요합니다. 자, 레고캡 별표를 안 하는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올라야 되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판단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레고캠바이오도 별표에서 얘기하죠. 네, 중요합니다. 자, 브릿지바이오, 엔지킴 생명과 올릭스. 자,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파킨슨병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는 기업인데요. 주가가 바닥권역에서 크게 바뀌지 않고 옆으로 행보세를 조금 붙였습니다. 어느 정도 매집이 좀 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주가적인 부분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레고캠 생명, 레고캠 바이오.
자, 레고캠바이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가장 첫 메인 화면이 오직 신약만이 살 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약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업체, 기술 이전을 상당 부분 노리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하다고 보고요. NG캠 생명과 자, 이미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여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자, 올릭스. 자, 올릭스도 주가가 바닥 권역부터 바뀌고 있죠. 그래, 지금 이미 ASCO 관련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ASCO 관련주들 같이 한번 알아보셨고요. 우리가 온라인 학회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진행이 되지만, 실질적인 초록 등재는 5월 13일 현지 시간 오후 5시 이후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내일 정도 또 고점 찍고 한번 또 흔들리고 또다시 한번 더 추세적 부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눌림목 공략을 최우선적으로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다 보면 돈이 벌리거든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 투자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 제약바이오에서 틀림없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는 최근 10년 동안 꾸준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뭐 매일경제TV에서도 1등, M10에서도 1등, 한국경제TV에서도 제가 7주간 수익률 100%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에서도 1등, 이때는 8개월 동안 제가 300%라는 경이적인 기록까지도 세웠었는데요. 이만큼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상로의 빨간 주식이라는 유튜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강연에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강연에 대신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개방송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방송 있을 때 또 참여하시면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도 커뮤니케이션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개방송에 대한 일정은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해놓으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수익률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좋은 성공 요건을 좀 갖췄었고, 지금 현재 할인가 이벤트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어렵다거나 좀 더 시장을 선점하고 싶다, 시장을 선점해야지 수익이 나거든요.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할인 이벤트가 진행될 때 함께 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운영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